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6월 5일 오후 6시 런던 타임인데 버킹엄 궁전 앞에 와 있습니다. 이틀 전에 즉위 70주년을 맞은 런던이, 영국이, 영연방이 아주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런던에서 오래 사시는, 그리고 영국 관련 저술가로 유명하신 우리 권석하 선생님을 모시고 여왕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한번 하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좋은 장소에 나오셔서. 우선 영국 사람들한테 여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왕님은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금년, 즉 요즘이 즉위 70주년입니다. 그 예. 말은 지금 70세 이하의 영국인은 다른 여왕을, 왕이나 여왕을 한 번도 경험하지, 경험하지 못한 그냥 붙박이 장론 같은 존재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전에 90살, 100살까지 분들도 여왕님하고 같이 삶을 사신 거예요. 지금 여왕님 96살이에요. 예. 그 말은 여왕님은 영국인에게 있어 뭐 거의 뭐 태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왕님에게, 영국인에게 여왕님은 저는 그냥 사랑스러운 붙박이 같은 존재다. 예. 막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국에 대해서 좀 비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영국 여왕은 그냥 군림만 할 뿐 통치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문에만 자주 나오는 일종의 장식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죠?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왕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의 권력을 문서나 제도상으로 물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물론 통치를 매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상이 혹은 정부가 행정행위를 하고 통치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뒤에는 여왕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모든 법이 하원을 통과를 하지만은 여왕님 이름으로 발표가 되고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됩니다. 그 말은 여왕님이 공포를 거부하거나 승인을 거부하면은 법이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예는 잘 없습니다만은 가끔 가다 여왕님이 뒤에서 그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이름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로얄 에어포스, 로얄 네이비, 육해공군이 전부 영국의 여왕님의 군대입니다. 그렇네요. 영국 법에 의하면 아직도 영국 여왕님이 결정하시면은 군함이나 혹은 비행기까지 다 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런 것 법도 있습니다. 영국에 사는 모든 어린이의 친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왕님이 친권을 주장합니다. 친권까지 주장을 예. 합니다. 그리고 여왕님은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그냥 들고 나와도 그게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살인을 해도 법에 의해서 소출을 받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거는 물론 옛날 법에 의한 거지만 어쨌든 여왕님은 절대 통치하지 않는다. 그거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냥 관습적으로 전통으로 그냥 여왕이 그 매일매일의 행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영국 여왕은 형식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는데 그걸 자제한다는 그런 뜻이군요.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없어서 못 쓰는 것과 있으면서 안 쓰는 것과, 안 쓰는 것하고는 완벽하게 다른 차원의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왕님의 경우는 전통에 의해서 쓰지 않고 행정부에다가 그냥 넘겨주고 바람만 본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여왕님이 필요하시면은 영국에 650명의 하원의원이 있는데 325명 이상이 되면은 여당이 됩니다. 그래서 집권할 수 있는데요. 여왕님이 결정하시면은 325명 이하의 소수당도 여왕님이 조각을 임명하면은 할 수 있거든요. 여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여왕님의 권한은 엄청나게 큽니다. 물론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의 왕은 좀 달라요. 예. 그 저기 뭐 종이 왕일 수도 있는데 영국 여왕님은 아닙니다. 다르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텔레비에 영국
그 이 여왕님이나 왕에 대한 왕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영연방의 기능, 예, 그런 걸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죠. 지금 영연방 국가 중에서 영국 여왕을 국가 원수로 모시는 나라가 있습니까? 예,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그리고 예. 작은 예, 도서 국가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영국 여왕이 지난 70년 동안 재위하면서 이 여러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혹시 화를 낸 적이 있습니까? 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거는 영국 여왕님뿐만이 아니고 영국의 사회적인 지도자들이나 혹은 그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공개 석상에서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울지도 않고 화도 안 내고요. 그래서 그 감동을 해서 뭐 예. 한국의 지도자들 중에는 뭐 울거나 해서 국민의 예. 그 감성에 호소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영국은 절대 공인이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여왕님이 화내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젊었을 때 아주 미니였잖아요. 그죠? 아, 예. 이뻤죠. 그리고 지금은 아주 온화한 할머니로 변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에게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얼굴 그 자체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겠네요. 예. 그 예를 들면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 오후에 여왕님의 그 송년 인사가 나옵니까? 매년 이 BBC를 통해서 방송이 됩니다. 예. 영국인들은 그걸 들으면은 안심을 하고 또 한 해를 보냈구나 예. 새해를 맞는다는 어떤 그런 안도감을 느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만큼 영국인에게 있어 여왕님은 어머니를 지나서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 그래서 굉장히 안심한다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영국의 왕정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약간 20%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영국 여왕은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에 보면 뭐 영국 여왕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틀린 얘기고요. 영국인이라면은 영국 여왕에 대해서 나쁜 소리 한 사람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 우리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공주 시절에 2차 세계대전 때 혹시 군인 아니었어요? 아, 예, 참전을 했습니다. 물론 예. 전투를 나간 건 아니고요. 예. 군복을 입고 뭐 운전을 했습니다. 예, 그 수송 트럭도 운전을 하고 엠브란스도 운전을 하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왕님은 뭐 재미있는 얘기인데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와. 그리고 여왕님이 타시는 차는 그 자동차 번호판도 없습니다. 또 여왕님은 여행을 다닐 때 여권도 안 가지고 그래,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운전을 하시고 다니세요. 물론 요즘은 잘 안 하십니다만은 그 북쪽에 스코틀랜드 가시면 자기 영지 내에서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잘 하세요. 예. 자동차 정비도 한다는 이야기가 들었어요. 예, 정비하죠. 왜냐하면 그때 배운 정비를 예, 지금도 할 수 있다고 자기 자랑을 합니다. 예. 작년에 서거하셨죠. 필립공. 예, 필립공요. 예. 필립공은 해군 장교 출신이죠. 예, 해군 장교 출신이에요. 예. 그분은 참전 경력도 있죠. 예, 그 영국의 해군 사관학교, 아, 육군 사관학교를 나오셨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해군 사관학교를 나오셨어요. 나오셨는데 그 원래 그리스 왕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왕족인데 그리스가 왕정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영국으로 망명을 건너와서 그 영국 해군 장교로서 하다가 그때 그 19살 때 13살짜리 여왕님을 만났구나. 안내를 하는 상황이 돼서 여왕님이 첫눈에 반합니다. 예. 예. 찰스를 필립공한테 반해서 그 결혼할 때까지 계속 따라다니고 편지 쓰고 예, 그렇게 해서 결혼한 13살 소녀가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여왕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또 그 친지들한테 무서울 정도로 잘생긴 남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국 여왕의 아들이라든지 손자가 군에 복무해가지고 전투지역에 참전하는 걸 보고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영국 왕족은 군인이죠. 예, 물론입니다. 예. 우리나라하고 그 사실은 어느 나라나 문화가 다릅니다. 다른데 유럽 나라의 왕족이나 귀족은 직업이 군인입니다. 그 무인 사회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무인 사회입니다.
글을 그렇죠. 읽는 사람이 사회 지도자가 되고 사회 설마 정치인이 되고 그렇게 군주가 되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그 왕족이 군대를 가고 지금 영국 왕족은 필립공부터 전부 군인 출신입니다. 예비역이 출신이죠. 그 말은 그 사람들이 참전을 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세상에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서 칭찬을 받을 일이 아니죠. 안 해도 되는 일을 그렇죠. 했을 때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한국 사회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그런 단어를 영국의 왕자들이 군대를 가고 전투에 참전을 했다고 그거를 칭찬을 하는 예로 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너무나 예. 당연하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예. 그 안 하면 욕먹죠. 예. 예. 그런데 예. 위키피디아나 이런 걸 보면은 예. 엘자베스 2세는 예. 족보를 캐고 올라가면은 예. 윌리엄 정복왕 예. 윌리엄 더 콩코르의 32대 후손에 해당한다 예. 예.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는데 예.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건 결국은 뭐냐면은 사실은 그 유럽의 왕족들이 다 서로 엮여 있습니다. 예. 지금 남편이 필립공하고도 친척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인데 지금 영국 여왕님이 정복왕 윌리엄 때부터 지금 40대 왕입니다. 40대나 돼요? 40대입니다. 아, 예. 40대. 그래서 그 정복왕 윌리엄을 1대로 본다면은 예. 이 여왕님은 지금 40대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겠죠. 예. 그동안에 왕과 여왕 중에서 여왕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죠. 엘리자베스 1세와 엘리자베스 2세. 아니요. 아, 또 있다. 빅토리아 여왕, 앤 빅토리아 여왕, 앤 여왕. 그다음에 메리 여왕. 메리 여왕. 메리 여왕. 예. 그럼 전부 다섯 명인가요? 다섯 명이죠. 아, 예. 다섯 명이네. 역대 영국 왕 중에서 사형당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죠. 찰스 1세. 예. 예. 근데 참 특이한 것이 여왕님이 재위를 하실 때 영국이 가장 발전을 하고 가장 융성한 때입니다. 아. 엘리자베스 1세부터 그 다음에 앤 여왕, 그 다음에 메리 여왕, 아. 또 그 다음에 빅토리아 여왕, 지금 엘리자베스 2세. 그래서 영국 땅이 여성 상위였다는 그런 예, 땅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영국 여왕을 굉장히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이 엘리자베스 2세의 70년을 회고한다면은 가장 평화로운 시대였다 이렇게 기억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왕님이 그 즉위를 하고는 포클랜드 전쟁 같은 그런 국지전을 말고는 소위 말하는 그 전쟁이 대전이 없었다는 예.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영국은 굉장히 평화로웠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한국전 참전했을 때 왕은 누굽니까? 그때는 엘리자베스 여왕이죠. 예. 아,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에 참전을 했네요. 예, 예, 예. 그렇죠. 아, 잠깐만요. 70년이니까 아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죠? 예, 그 아버지 조지 6세 때. 조지 6세 때구나. 예, 예, 예. 조지 6세. 그러나 여왕님이 1952년에 재위를 시작을 하셨으니까. 예. 우리가 미군 참전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영염당 참전으로 전사한 사람이 아마 1000명 넘을 겁니다. 그죠? 전사는 1000명이 넘고 부상이 2000명이네요. 그래서 한국전에 그 미군이 제일 많이 죽고 그렇죠. 부상했고요. 2등이 영국군입니다. 영국군하고 영연방 합쳐 영국군이 예. 그래서 근데 영국에서도 한국전은 잊혀진 전쟁입니다. 아. 영국인 자신들도 몰라요, 사실. 그런데 예. 가끔 그 글로스터 대대, 글로스터 예, 예. 연대 이야기는 예, 많이 나오죠. 나오죠. 예. 그렇죠. 지난 2년 전에가 글로스터 참전 그 임진강 전투 7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글로스터 시에서 굉장히 크게 해서 저희 교민들도 버스 두 대를 내가지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와. 아직도 참전해서 살아계신 분이 있는데 그 글로스터 시가 굉장히 그 축제를 보려고 기억을 해요. 근데 문제는 글로스터 대대는 그때 군대 깃발을 뺏길 정도로 전멸을 그렇죠. 거의 전멸 때문에 대대가 해체가 됐습니다. 예. 그 영국 전통에 의하면 깃발을 뺏기면 대대를 해체를 합니다. 아. 그래 거기다가 그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 있었어요. 있다가
1980년인가에 여왕님이 특별히 허락을 해서 두 명인가 남아있던 군대가 돌아온 적이 와, 있습니다. 근데 영국 그렇게 대단하고, 영국은 또 하나 재밌는 것이 전사를 하면은 미국처럼 그 시신을 본국으로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현지에 있습니까? 예, 그래서 부산에 그 유엔군 묘지 가면은 그렇죠. 전사한 영국군 그 묘지가 안에 영국군의 그 유해가 아직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저는 그 거기에 한 번씩 가는데 이제 숙연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예. 그만큼 영국이 해외를 그 대영제국을 세울 수 있는 게 그 그런 센티메탈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현지에 남아 있는다라는 게 참 아주 흥미롭습니다. 예. 오늘 더 타임즈 선데이 타임즈 일면 제목을 보니까 엘리자베스 2세를 그랜마더 오브 디 월드라고 했더라고요. 예, 뭐 얘기할 수 그 세계의 할머니다. 예, 예. 할머니 중에서 가장 좋은 얼굴을 가진 할머니라고 예,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 예. 우리나라도 이제 정치는 분열이 됐는데 이걸 통합하는 일을 대통령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좌우 지역 갈등을 넘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통합을 하려면은 우리나라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이 영국의 왕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나라도 이거 왕 제도를 하나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농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그 왕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사회에서 존경받는 원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예를 들면은 뭐 얘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때 계셨던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이 예, 예. 예, 어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이 한두 분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과연 우리나라에 지금 여야 뭐 좌우 진보 보수를 통틀어서 존경받을 만한 분이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가끔 하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뭐 아직은 뭐라고 제가 답을 못 하겠는데 지난 한 3일 동안 런던에 있으면서 어딜 가나 눈에 보이는 게 여왕의 얼굴입니다. 뭐 서점에 가도 그분에 대해서 쓴 책, 그다음에 쇼윈도에 여왕의 얼굴 보면은 참 내가 봐도 얼굴이 마음이 놓이고 안정이 되고 하나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저런 얼굴을 가진 지도자가 앞으로 여러 명 나왔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뭐 저도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오겠죠. 이제 예, 나오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정치라는 것은 성숙해야 되는데 영국이야 뭐 거의 500년, 600년 뭐 이렇게 된 민주주의 정치고 한국 지금 뭐 겨우 50년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뭔가가 성숙하겠죠. 예. 그런데 아주 일부에서 왕을 폐지하고 공화국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직 있죠? 예, 있습니다. 물론 뭐 리퍼북이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공화파들이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왕님이 살아계신 동안은 그런 얘기가 힘을 얻지 못할 거고 찰스 왕자가 왔을 때는 글쎄요 조금 뭐 힘을 좀 더 얻을 수가 있을 건데 찰스가 하기 나름인 것 그렇죠. 같아요. 나름인데 찰스가 영국에서 인기를 잃었습니다. 다이애나 때문에 잃었는데 글쎄요 뭐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참고로 영국 역사에서 공화국이었던 때는 크롬웰 시대 10년이죠 12년인가 그랬습니다. 12년이 예, 그렇습니다. 12년. 예. 크롬웰이 찰스 1세를 단두대해서 사형시키고 집권했다가 죽고 나서 다시 찰스 2세가 복귀함으로써 왕정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만 많이 가지는데 여기 런던에 와서 느낀 게 국민 통합자로서의 왕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왕국이 많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네, 많습니다. 예. 스페인부터 시작해서 예. 뭐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벨기에 뭐 이렇게 많죠. 예. 이 왕과 여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그런 행사. 그래서 주빌리라고 합니까? 그걸? 주빌리요. 주빌리. 주빌리. 주빌리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플래티늄. 플래티늄입니다. 70등 플래티늄. 70등. 그런 현장에서 우리 영국에 대해서 책을 여러 권 쓰시고, 특히 영국에서 사시면서 이 우리가 잘 모르는 영국,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영국에 대해서 계속 우리 한국인 독자에게 책으로서 소개를 해 주시는 이 권석하 선생의 책을 여러분들이 꼭 사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책이 몇 권이 있습니까? 영국에 관한 책은 지금 영국인 재발견 두 권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유럽 문화에 대해서 예술인에 대한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두 권 있고. 하나는 그 두터운 유럽 책에 나온 책이고요. 예. 하나는 유럽 문화 탐사라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영국인 인문학자가, 이나 문화 인류학자가 쓴 영국인 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인의 속성에 대한 책을 제가 번역을 했고요. 이제 곧 있으면은 책이 또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건 무슨 책? 그 책은 아직 이름도 예. 아직 예. 못 정했어요. 예, 아마 곧 나올 것 같고요. 그 제가 주한조선에 거의 매주 예. 칼럼을 씁니다. 영국통신. 예, 영국통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찾아봐주시면 됩니다. 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역사가 한국 참 자랑스러운 게 참 많습니다. 많고 많은데 특히 우리나라 한국의 그 왕제도가 일제에 의해서 폐지가 되고 그렇죠. 나서 국민들이 한 번도 왕복위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소위 말하는 일제의 식민사관, 예, 예. 식민 일제들이 그 자기네들이 한국 병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국의 왕과 양반들, 지도층들이 형편없었다는 것을 일부러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색당쟁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영국도 사색당쟁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부인이 남편 왕 죽이고 별별 거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인들 자기 역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안쓰러워 않고 그걸 가지고 뭐 있어서는 안 될 나라라든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역사 참 자랑스러운 게 많은데요. 뭐 제발 영국인들하고 제가 비교를 한다면은 우리 역사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영국에서 보수주의 정치가 말하자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보수주의가 바로 죽은 사람과 살고 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을 연결하는 예. 그런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은 낡은 것이 아니고 오래된 것 속에서 좋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옹고지신, 네, 그렇죠. 옹고지신 정신을 다시 느끼게 하는 이 버킹엄 궁전 앞에서 우리 권석하 선생님으로부터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